소백산의 시그니처인 주목나무 고사목입니다. 아, 정말 예쁘다. 아우,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에 갑니다. 지금 이곳은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입니다. 비로봉 7km. 와, 멀긴 멀구나.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에서 들머리가 있는 천동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올라갑니다. 주차장 옆으로 다리안 관광지 관리 사무소도 보이고요. 다리안 관광지 매점도 보입니다. 그 들머리로 가다 보면 이렇게 소백산 유수 호스텔을 지나쳐 갑니다. 주차장까지는 눈이 치워져 있어서 아이젠을 신지 않고 그냥 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눈이 다 얼어 있어서 이 아이젠을 신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젠을 신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 공기 상쾌하다. 천동 탐방 안내소 600m. 이 뭐야, 여기는 또 눈이 치워져 있네. 이렇게 눈이 없는 길에는 아이젠 신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데. 아, 여기 다리안 폭포구나. 앞쪽에 다리안 폭포가 있습니다. 와, 지금은 물이 다 얼어 있는데 저 얼음 밑으로 물 흐르는 게 보입니다. 아, 여기는 길이 또 다시 얼어 있네. 다시 얼어 있는 눈길로 올라갑니다. 겨울 얼어 있는 계곡길 바람이 아주 상쾌합니다. 앞쪽으로 천동 탐방 지원센터가 보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천동 탐방 안내소. 탐방 안내소 바로 앞쪽으로 쉼터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백산의 깃대종인 여우, 붉은 여우 조형물인 미우가 있습니다. 천동 탐방로. 저는 오늘 여기 소백산을 현위치 천동 탐방 안내소 앞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천동 삼거리를 거쳐서 비로봉까지 갔다가 다시 그대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천동 주차장에서 0.8km 올라왔고요. 그 비로봉까지 6.6km 남았습니다. 오늘 가는 소백산은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상북도 영주시에 걸쳐있는 산이고요. 산림청 블랙야크 한국의 산화 선정 100대 명산입니다. 소백산에 가는 그 산행 코스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여기 천동 코스는 그 산의 경사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거리가 조금 길어서 왕복 갔다 오려면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저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보입니다. 날씨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춥진 않고 또 계속 오르막 산길을 올랐더니 온몸에 땀도 나고 덥기도 좀 덥습니다. 이 산길을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저기 앞에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 보입니다. 아, 오늘 사람 처음 보네 이 산에서. 앞쪽으로 천동 쉼터가 보입니다. 여기가 천동 쉼터고요. 천동 쉼터 그 길 건너편에는 비로봉까지 마지막 화장실인 천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천동 쉼터를 지나서 비로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산길이 임도길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편하게 이제 올라왔고요. 지금부터는 산길이 이렇게 돌과 바위가 있는 그런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산길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 돌과 바위가 있는 계단이 눈으로 다 덮였고 이렇게 길이 평평해졌습니다. 아, 여기가 민백이 대궐터구나. 이 지역이 민백이 대궐터입니다. 민백이 대궐터 그 내력을 보면 그 구한말에 그 흥선 대원군하고 그 민비 명성황후가 서로 대립을 할 때 명성황후를 추종하는 지방토 세력들이 명성황후의 은신처 또 세력 확장용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대궐을 지었고 지금은 그 터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금도 저 뒤쪽에 그런 대궐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민백이 대궐터를 보고 비로봉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은 아 정말 예쁩니다. 산길 옆에 샘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눈이 덮여 있어서 샘터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 바로 위쪽에 이 샘터는 음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팻말이 그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밑에 샘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동 주차장에서 4.8km 올라왔고요. 비로봉까지 2.6km 남았습니다. 이제 샘터를 지나서 눈부시게 깨끗하고 하얀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겨울산답게 찬바람도 많이 불고 서늘한 기운도 많이 듭니다. 소백산 구상나무 군락지를 지나갑니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예쁘다. 소백산의 시그니처인 주목나무 고사목입니다. 주목나무 고사목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고사목 뒤쪽으로는 주목 군락지가 있는데 주목 군락지에는 희미하게 상고대가 피어 있습니다. 주목군락지 뒤쪽으로 보이는 산 그림해가 아주 멋있습니다. 다시 비로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주목에는 조금 엿기는 하지만 저렇게 상고대가 피어 있습니다. 멋있다. 주목나무에 피어있는 상고대입니다. 정상 쪽으로 올라갈수록 상고대가 조금씩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아, 정말 예쁘다. 멋있다. 와, 천동 삼거리입니다. 여기는 천동 삼거리 전망대입니다. 와, 멋있다. 이야.
비로봉 0.6km 비로봉으로 올라갑니다. 와, 여기 비로봉 보입니다. 비로봉으로 가는 길 저기 왼쪽으로는 주목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아, 멋지다. 멋진 산 소백산입니다. 원래 이 비로봉 등산이 그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는 구간인데,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지 않습니다. 눈설에 있는 주목 군락지입니다. 멋진 주목입니다. 비로봉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제법 세게 붑니다. 비로봉 정상입니다. 소백산 비로봉 1439m. 비로봉 정상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비로봉을 둘러보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능선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아, 산 그림에가 정말 멋있습니다. 아우,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로봉을 내려가면서 멀리 비로봉이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이 보이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은 6시간 정도의 산행이었고요. 소백산에 올라가면서 그 풍성한 산고대는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백산에 올라가면서 눈 덮인 아름다운 소백산의 산길도 보고, 또 능선을 걸으면서 그 칼바람도 맞아보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소백산에서 즐거운 하루입니다.